2022년 6월 1일 탑 글로벌 통화 듀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이를 맡은 샤론 로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통역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역분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의 고지연 샤론 로즈 마스터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태국의 사이폰 투타 투타 마스터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5월도 다 지났죠?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오늘이 6월 1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 1일 시작을 하면서 멋지게 또한 달을 출발하는 달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 결단의 활동 스피치를 들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파트너가 후원하고 계신 분 많이 계셨죠? 자, 오늘 그럼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제일 먼저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 분당탑의 황명설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설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이지마스터 황명설입니다. 저는 분당탑 소속으로 저의 스폰서님은 노아운 팀장님, 노성은 국장님, 박영찬 본부장님, 장혜란 총장님, 변인성 총장님이십니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는 중국의 절강성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했고 교장으로서 매우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것은 아들을 통해서였는데요.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칭화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들이 군입대를 위해서 귀국을 했다가 제대를 앞두고 고민하는 것 같더니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그 훌륭한 미래를 마다하고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시 저는 엄청 당황했고 황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미래에는 네트워크 사업이 대세다. 또 연결과 연합해야 하는 시대하고 또그 플랫폼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접하면서 제가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도 있고 또 상담과 또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도 있으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사업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생활용품을 내가 먼저 애터미로 바꾸면서 내가 애터미 매니아가 돼서 또 나와 같은 매니아를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면 되겠구나라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진실되고 또 양심적이고 또 선한 부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또 그런 삶이 균형 잡힌 삶이다라고 하신 그 명확한 규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는데요. 열심히 일했고 그 보상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을 맞아 그 휴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몸은 늙었고 또 다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를 맞아 암담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아서 우리 동시대 분들에게 이 좋은 사업을 알려주고 함께 성공해서 즐기고 나누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꿈은 임페리얼에 두고 발은 내 현실을 디디고 하루하루 8코어에 집중하며 후속과 개척을 해내고 있습니다.
올 6월 이번 달이네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고 11월에 샤론 로즈 마스터에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세 오경을 보면 광야 없이 가나안 없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애텀이라는 광야에서 많은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놓치지 않는다면 이 도달하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임페리얼이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파트너님들도 스폰서님들과 협력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명선 사장님, 아, 정말 멋지십니다. 네, 6월 달에 꼭 팀장님 승진하시고 우리 11월 달에 국장님도 승진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동사대 이영래 팀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에서 재밌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오금성 팀장님과 성미 팀장님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전직이 중소기업체에서 이제 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애터미 사업으로 본업으로 뛴 지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떤 얽매임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을 담고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정말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인은 늘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길을 살리면서 행동하게 먼저 그들의 길을 먼저 살립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리더가 먼저 뛰어야 반드시 파트너들도 뛰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뛰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100마디 말보다 우리는 이슈 하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을 만날 때 저는 저 애터미 제품도 가끔 가져가지만 선물로 다른 것도 준비를 합니다. 꽃도 준비를 하고 그분한테 걸맞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선택을 해서 과일도 사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분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분들과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꾸준히 그분들과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3개월에 어떤 시스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나를 먼저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뢰 쌓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파는 것보다 먼저 나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나를 파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 정말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는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군번에 가서 그 사람을 케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식당을 가서 6번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가입을 하신 분인데도 결국 전혀 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는 농담 삼아서 그랬습니다. 주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순댓국 한 그릇이요.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미안해서 뭐라도 하나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번 동안 오는 동안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아직 4번이 남았기 때문에 4번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듯이 6번밖에 안 찍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차츰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 파트너님 중에 전나무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공룡기 사장님한테 제품을 해모임을 하나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지 않고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분 통해서 8분이나 해모임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이번에 저희가 6월에 그분들이 이제 정남사인 팀장을 가면서 파트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움직여서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8세트씩 막 시켜주고 그러니까 금방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먼저 드리기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 8분이 돼가지고 지금 세일즈 마스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 쌓기가 그렇게 돈독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 파트너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전 오기까지 그 사람들 마음을 잘 달래주지 못하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이 하시던 그 먼저 했던 그 습관대로 우리는 그대로 배우고 따랐을 뿐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인이 최고다라는 로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인색한 게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인색하고요. 칭찬하는 거 인색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색병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그세 가지인데요. 사실 인사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몇번 들려서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쑥스러워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연습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밝은 미소 띄고 그들한테 인사만 해도 그분들은요 하루가요 그 밝은 이 미소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서 인사 잘하고 칭찬 잘 하기만 해도 우리 사업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에서 일하기 싫어했고 물건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저희는 유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괜히 선물만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물건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마음을 사면 이 사업은 저절로 되는 사업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놓고 칭찬하고 과감하게 칭찬하고 그렇게 과장해서 칭찬하는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맥히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애터미 사업은 신뢰 쌓기 사업과 나를 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하면서 지금 6월 달에 저는 다이아몬드 유지가 있고요. 파트너님들은 또 팀장 도전하고 우리 스폰서님 국장 도전할 때 정말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싸놓는 작업이 아니라 정말 한분한 분씩 파트너들을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신뢰를 쌓고 왔더니 지금은 그분들이 서서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할 뿐이지 상대방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진정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전달되기 위함에 그들이 저절로 이 사업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스폰서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선교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후원하며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후원하고 그리고 좀 가난한 이들한테 정말 꼭 본이 되고 그들한테 도움 줄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저희 꿈이며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것은 정말 지금까지 해왔지만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거듭해서 그걸 도움받아서 정말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리더스 클럽에 도전할 것이며 그때까지 정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후속 최고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 팀장도 되시고 내년에 정말 꿈꾸는 리더스 클럽에 진입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강동탑의 조인혜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조인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탑에서 탑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인혜입니다. 저는 엄마이신 김민성 본부장님을 통해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품은 싸고 좋다고 하니까 계속 썼었고요. 그러나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서 평생 일할 수 없을 뿐더러 평생 일을 한다 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결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좀 고민에 빠져 있을 그때 엄마이신 본부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세미나에 나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밖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보면 친구들이 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M4 세대라고 하죠.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저는 새롭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터미 덕분인데요. 저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저는 일단 주변 친구들의 어머니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애터미는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품도 많이 써봤고, 나 애터미 알아, 싸고 좋던데 라고 다들 하는데, 사실 애터미의 비전의 크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만날 때마다 제품뿐만 아니라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스템 사업인지, 또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밑에 하위에 시스템 구축을 해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또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링크를 보내주고 또한 어떤 것이 좋은지 제품 소개도 하면서 타 제품과 가격 비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속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새롭게 제 인생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제가 지금 29살인데 7년 안에 35살까지 임페리얼에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고요.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또 힘이 되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뛸 거고요. 열심히 해서 꼭 목표까지 성공하는 그날까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결단하셨어요. 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조인혜 사장님, 10월에 팀장님도 가시고 영 리더스 진입도 하시고 또 7년 안에 임페리얼 가시라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승급 및 결단 스피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분당탑의 권혜진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권혜진 사장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분당탑센터에 소속인 권혜진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저는 이재열 총장님, 이항숙 본부장님, 그리고 서자영 팀장님, 표용경 국장님 산하에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지는 조금 오래됐는데, 제가 어린아이들 두 명을 키우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잠시 쉬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에 저희 표 국장님이 다시 한번 같이 사업을 하자고 강력하게 권하셔서 제가 2월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고 지금 6월 상반기에 팀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팀장을 제가 전에는 조금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6월 상반기 팀장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꿈을 꾸고 절실하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전에 항상 회장님께서 생생하게 꿈꾸면 항상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전에는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분명한 목표를 두고 매일매일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었었고 이번 팀장 직급도 저희 파트너와 국장님들과 함께 굉장히 수월하게 잘 달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표는 올해 팀장 그리고 11월에 국장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주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 미국 탑센터점을 제가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인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올해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혜진 사장님, 우선 3월에 세일즈 마스터 되심을 축하드리고 우리 6월에 또 팀장 도전과 11월에 국장 도전 꼭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5월 2차에 따끈따끈하게 승급하신 우리 이성란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탑의 이성란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임페리얼을 꿈꾸는 강남탑 뉴 세일즈 마스터 이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막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배님들이실 텐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재무심리연구소라는 교육법인회사를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 확대를 해서 평생교육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각 보험사에 세일즈 관련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활용해서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등 세일즈 관련된 모든 교육은 하고 있다고 보면은 될 텐데요. 어떻게 또 우리 애터미와 인연이 되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정말 친한 지인으로부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런 네 건강보조식품이죠. 아이리테인을 선물을 받았고 딱히 어디 회사 제품이다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 제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의 성능은 어떤지 효능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확인을 하는 도중에 그러다가 이성현 박사님의 영상까지 가게 되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내공도 깊으시고 이런 대단한 교육을 하는 이 회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에 또 회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을 검색을 해보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름 동안 거의 매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영상을 다 섭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배속으로 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정말 저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더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었고 제 삶의 원칙과 기준이 너무 일치가 되어서 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라는 너무 뒤늦게 알았다라는 이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딸을 설득을 할까? 어떻게 할까? 부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본사 확인을 해서 운이 좋게 정말 지금 우리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옥의 로얄 마스터님이 제 스폰서님이 되셨고 이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시는 우리 최경수 국장님 덕분에 빠른 속도로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결단을 좀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세일즈 쪽에는 하도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이게 써봐도 부업으로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몰입할 수가 없고 몰입이 안 되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그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찾은 정답은 시간 압축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총장님께서 너무 이게 생각과 그런 그 방향이 일치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 나가는 거, 물론 저도 귀찮게 저녁 늦게까지 가서 괴롭힘도 있었지만 이런 시간 압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당장에 제가 그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너무 컸어요. 잘 운영하고 있던 회사를 지금 갑작스럽게 이사들하고 회의를 하고 제가 강의 중단을 선포를 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대표 이사까지도 바꿀 계획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저는 이제 거의 시간 압축과 사건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켰고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돈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해야 됐고 짧은 시간 안에 세일즈 마스터는 되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의 교육으로 가르쳤던 내용하고는 제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너무 달랐어요. 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래? 왜? 왜 내, 너 이미지를 손상시키려고 그래? 차라리 보험을 하지. 그럼 내가 들어주지. 등등 뭐 PM 주스를 해봐라. 아니면 이런 화장품을 해봐라. 평소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그 다단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 도구가 애텀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명확하게 그동안의 회장님의 모든 강의를 다 들으면서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과 어젯밤에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전에 통화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절을 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오토 소비자들을 많이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첫 번째 게시를 할 텐데 어떻게 방법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할 때 날짜를 다 지금 게시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또 다음 달이 되면 첫 번째 게시를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완벽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지하 몇 층이라도 내려갈 용기가 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바람이 높이 불수록 연이 더 불수록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듯이 저 또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통해서 또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일단 그 부분을 다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요. 조금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원래는 9월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총장님하고 국장님을 잘 만나서 당겨졌어요. 그러면 당겨졌다면 분명히 제가 10월, 11월 이쯤 되면은 다이아 마스터에 도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금 전에 같이 스피치를 하셨던 분과 동일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7년 뒤에 임페리얼 마스터에 갈 것이고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매달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다라는 사실 확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 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그 꿈에 대한 문구를 늘 새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 총장님과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최경수 국장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든든한 이 후원군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기 계시는 정말 모든 사장님들 다 같이 정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열정적이시고요. 7년 안에 꼭 임페리얼 되시라고 또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에는 10월에 다이아몬드도 꼭 달성하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스피치 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예 다시 한번 모든 활동과 또 결단 또 승급하신 모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리더 메시지를 들으실 건데요. 우리 오늘 리더 메시지를 해주실 분은 전 세계 많은 회원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백성원 총장님이십니다. 듣고 믿고 듣는 우리 백성원 총장님의 리더 메시지 우리 백성원 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거일 공휴일인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하트라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드리고 싶고요. 우리 멀리서 통역해 주시는 우리 멋진 멋쟁이 탑 그룹의 정말 멋진 우리 통역사님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시차도 캐나다 등 시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통역하지 않으면 태국에서 사이폰 본부장님 통역하지 않으면 태국 멤버들이 못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통역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한국에서도, 예, 강북에서도 강남에 오는 걸 멀다고 하는데 그 멀리서도 시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분들은 이미 성공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터미는 거리가 멀다. 오늘 공휴일이다. 달력에 빨간 게 보인다. 아, 거기까지 가려니까 멀다. 이런 분들은요, 내 꿈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예. 거리를 생각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간과 거리를 생각하면 내 꿈은 이미 먼 겁니다. 그리고 꿈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강북에서 저기 분당까지 강남까지 가려니까 아우 너무 멀어요. 남편이 오늘 집에 있어요. 예, 애터미 비전이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좀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이렇게 간단 메모를 했어요. 뭐냐면 애터미를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터미를 쉽게 하는 길은 이 시간에 물론 사정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파트너와 함께 내 좌우라인 파트너를 몰고 들어와서 얼굴을 이 자리에 화면을 열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아, 뭐 선거일인데 무슨 조회를 해. 이 시간에 현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줌에는 230명이 계십니다. 이미 깔때기 이론에 의해서 오늘의 승자는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이미 이 자리에 나의 좌우라인, 나의 파트너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 있다 하시는 여러분들 230명이 이미 오늘 이 깔때기 이론에서 승리한 승자들입니다. 예. 나 자신에게, 훌륭한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제일 훌륭한 게 나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아빠의 정자 2억 개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엄마의 난자에 착상한 단 한 명이 나예요. 우리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 시점부터 2억 대 1로 출발한 가장 똘똘한 나예요. 그런데 내 잠재의식을 자꾸만 죽이니까 내 마음대로 편집하니까 내 잠재의식이 살아나지 않고 자꾸만 죽어서 성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애터미는요, 정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타사를 해봤기 때문에 다 성공 못해요. 뛰어난 몇 명만 성공하죠. 애터미는요, 다 성공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예,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얼마 전에 지지난번에 가셨던 분이 그러잖아. 유튜브에 나와있죠. 타이틀이 뭐죠? 애터미 아무나 되느냐. 그 아무나 된다. 그 아무나가 나예요. 이런 유튜브가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데 누구 왜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 되는 애터미만한 이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좀 없어도 이 시스템 안에 퐁당 빠지셔야 돼요. 내가 밖에서 알았던 거 모든 거 버리고 퐁당 빠지시면 너무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저는 수영이에요. 왠지 아세요? 물을 겁내가지고. 근데요, 갓난아기를 수중부만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신 분.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영해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에서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물을 알고 겁을 내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터미도 하셔야 된다. 쉬운 길을 가야 된다. 스폰서가 하는 작은 단어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감이 떨어져서 파트너를 안내할 수가 없거든요. 다 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임페리얼 가서도 스폰서 임페리얼과 머리를 맞대는 전략들 이런 것들로 더 많은 내가 완숙된 스폰서로서 파트너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는요, 어쩌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쉬운 길을 가라, 꾸준히 가라. 그리고 이런 자리에 파트너를 몰고 들어와서 내가 이걸 주관한다는 마음으로 참석 꼭 하는 거. 어쩌면 한국에서도 뭐 물론 지금 근무 중인 분이 또 계시겠지만 화면을 열지 않는 건 언제나 열지 않아요. 그분은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저 멀리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서 통역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옆집에서 센터 가까이에서 그냥 밑에 출인이 있고 화장 안 하고 화면 끄고 앉아 있으니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쉬운 거 해라, 쉬운 거. 얼마나 쉬워요? 네, 얼마나 쉬워요? 애터미에서 어려운 거 대단한 사람 찾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안 오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지 않아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초이스하는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누구랑 이 사업을 하지? 찾아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 사업자 중에 7명을 만나봤다. 그 중에서 모든 걸 갖춘 한 사람을 나는 선택하기 위해서 만나봤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오늘 참석했어. 세미나에 참석했어. 다 들었어. 그런데 맨날 방콕하고 들어요. 애터미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6개월, 1년 지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시스템에 참석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애터미 안 되는 거야. 네. 자기가 먹은 해모임, 오메가3, 앱솔루트 쓰시고 6개월 지나면 뭐라 그러죠? 적자 봤다. 네. 애터미는요, 정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잘 쓰셔야 돼요. 감정계좌도 잘 쓰셔야 돼요. 애터미는 혼자서 들으시면 안 돼요. 센터 오셔서 팀과 함께. 나 오늘 집에서 들어야 돼. 안 되겠네. 우리 동네 부동산 아줌마한테 가서 들어야 되겠어. 나가서, 동네 나가서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브라질이 6월 8일 날 쇼핑몰 오픈을 합니다. 근데요, 사전 세미나에 1,000명이 완판됐어요. 천석이. 못 들어온 사람 줌으로 2,000명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그 멀리서도 정말 오프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우리는 엎어짐은 코다을 오롯 공장 본사 공주 1시간, 강남에서도 1시간 반, 분당에서는 더 가까워요. 그런데도 멀다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목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뭐 다음 주 목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우리는 그렇게 로얄클럽까지 왔습니다. 뭘 돼요? 저번에 들었는데 왜 또 들어야 되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 총장님들을 제외하고 스폰서님들 제외하고 제가 애터미에서 여러분들보다 선배 사업자로서 시간 거리 개념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길을 갈 수 있다. 미친 듯이 가셔야 돼요. 오프라인에 모이셔야 돼요. 왜요? 왜요? 운집 하거든요. 한문의 운집 생각해 보세요. 운이 모이는 거죠. 그게 뭐죠? 기가 모이는 거예요. 기가 모여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시스템에서 스폰서가 여기에 돈이 있어요. 여기에 돈이 있다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엄한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 안 되는 길을 가는 거 보일 때,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눈앞에 돈만 계산하니까 정말 큰 돈. 건물을 완성할 때 큰 돈을 우리 딱 땡겨야 되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3억을 프로모션으로 받을 때까지 정말 기초공사 튼튼히 한다는 생각으로 물심양면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전달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정말 쉬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아들이 엄마가 로열 마스터예요. 오늘도 우리 멋진 우리 탑 그룹의 멋진 영리더들 나오시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저는 딸이 없어서 조인의 사장님 너무 이뻐요. 또 미국 가신다는 권혜진 사장님, 우리 스피치 하신 모든 분들, 예, 너무너무 내용이 좋잖아요. 시스템 강의 한 판 들은 것 같잖아요. 이런 멋진 분들이 탑그룹에 온다. 우리 대박이에요. 복이에요.
아이고 내 파트너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이지. 그런 분들이 옆집이 옆집 집값이 비싸야 우리 집값이 비싸지 않나요? 형제 라인이 쟁쟁해야 내가 크는 거예요. 아유 뭐 내 파트너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 형제 라인을 끝내주게 키워버리세요. 그러면 나는 클 수밖에 없어요. 대실적 소실적 찾는 거예요. 그냥 조금 오늘은 70만 나오고 우라인 30만 나오면 70만 나오는 자라인이 대실적.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2천만 포인트가 소실적이 될 때까지는 대소실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더 잘 되는 대실적이 확 붙어가지고 끝내주게 빨리 배워서 소실적을 그 에너지로 키워버려요. 내실적을 쳐다도 안 보니까 소실적은 절대로 크지 않아요. 클 수가 없어요. 그 파트너들은 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동네에 우리 지금 이 화면에서도 3년 후 5년 후에 멋진 20대 30대가 로얄핀을 달고 크라운핀을 달 때 나는 어디쯤 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101동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저 아줌마가 로얄핀 달고 저 아저씨가 크라운핀 달고 그럴 때 과연 나는 부러워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얼마 전에 몽골을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파트너가요 줌 미팅을 하는데 편도 1700km를 후원을 갑니다. 편도 1700km. 서울에서 부산이요. 이제 도로가 좋아져서 370km 좀 넘어요. 370, 80km. 저도 가보면 멀거든요. 차 갖고 가면 왕복 멀어요. 근데 왕복 3,400km를 후원 가는데 중간에 빠져서 다른 쪽을 후원하고 나니까 4,000km를 왕복하더래 하는 거예요. 떠나요. 남편 직장 휴가 내고 남편 운전기사로 딱 대동하고 파트너와 스폰서가 그 4,000km를 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400km, 내일은 600km 뛰어서 12명 만나고 6명 만나고 그렇게 뛰어요. 우리 이 정말 손바닥만한 남한에서 뭡니까? 멀지 않습니다. 센터로 모이셔야 되고요. 쉬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1%라도 있다면 내 꿈은 멀어진다. 내 꿈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일을 끝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영업을 여성 패션 의류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옷가게가 아니에요. 저는 대량으로 했어요. 크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걸 늘 안타까웠어요. 내가 노동을 스탑했을 때 자영업은요, 내 사업은 퇴직금도 없어요. 내가 다음에 뭘 할까? 근데 애터미는 내 노동이 끝났을 때 파이프라인을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을 끝낼 때까지 끝내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좀 힘드네. 속도를 줄이면 안 돼요. 힘이 들 때 내가 힘이 들면 교육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뭔가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힘이 들 때 내려오는 바위를 더 힘차게 죽을 힘을 다해서 밀어 올리는 일이에요. 그 정도 해가지고 월 1억 준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이까지 껏 해가지고 월 1억 준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가 뭔 짓을 했느냐. 내가 매출이 과연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내가 결과로서 그 결과를 과정으로서 그 결과를 증명해 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자꾸만 하면 뇌가 진화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근데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그 강의가 맨날 그 강의입니다. 매일 듣는 이 강의가 내일 아침에 제가 조회를 한다 해도 달리 들리셔야 돼요. 달리 들리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원에 있잖아요. 생각을 경영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애터미가요. 매일매일의 과정이 중요하고 파트너들에게 라인에 강의를 하실 때도 미팅을 하실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만 있어도 스폰서잖아요. 파트너가 한 명만 있어도 좋은 말 하고 다니지 마세요.
매일매일 결과를 만드는 목표를 리더들 먼저 세우시. 오늘 자라인 매출, 우라인 매출 매일 밤 체크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주무셔요. 그래야 내 파트너가 세미가 되지 않나요? 매출은 내 자라인 매출은 네가 해야 돼? 우라인 매출 왜 너희들이 하지 않아? 좋은 말만 하고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클로징이 안 되는 리더는 큰 직급을 못 가요. 클로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외국 자료 번역서 중에 지금 그게 좀 그 책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갖고 있어요. 클로징이라는 영어로 클로징이라고 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요 정말 정말 모든 과정은 뭐 때문에 하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가 뭐 강의 들으러 가나요? 본사 가나요? 본사 보러 가나요? 그것도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파트너들을 딱 모아서 클로징. 오늘 뭐 하자? 오늘 누구를 세미 만들자? 이번엔 누구를 판매사 만들자? 하는 결과와 목표가 없다면 파트너들은 절대로 그걸 복제합니다. 파트너는요, 내 단점을 복제하거든요. 내가 80점짜리면 파트너는 50점, 40점으로 계속 떨어지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를 1일 목표, 오늘의 목표, 1, 3, 3, 1, 5를 할 것인가 주간 목표, 해체월 목표, 월 목표, 3개월, 6개월, 연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파트너와 미팅하시면서 클로징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스폰서가 부족하고 파트너가 띨띨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너무 열심히 하고 바보들이에요. 내가 제일 부족한 거죠. 예. 그런데 일의 양이 차면 반드시 폭발해요. 그런데요. 정말 일의 양이 차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뭐를 모르느냐. 일의 양이 찬다는 말은 열심히 뛰어, 오늘 열심히 뛰어, 발바닥 부르뜨게 뛰었는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80도만 돼도 막 펄펄 끓는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열심히 했다 그래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인 거라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지금 내 라인의 모든 것들이 내 일의 양이다 생각하시고 내 물이 끓으려면 80도가 90도 되는데 99도에서 끓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걸요 클로징으로 있는 대로 끌어올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매일매일 클로징 마무리를 파트너들을 복제하시고 그리고 파트너한테 맡기지 마시고 복제하시고 내 물의 온도를 100도를 완전히 넘겨서 끓는 점을 통과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서 애터미가 안 되니 되니 밖에 나가면요. 애터미 안 된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들 말 듣고 훅 가는 사람 생각을 안 경영한 사람들이에요. 강의를 듣고 생각을 안 경영한 사람들이에요. 애터미 하다가 마른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지갑 열어보라 하세요. 내 지갑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 쉬운, 이 좋은 도구 애터미를 가지고 성공 못하면 밖에 가서 파출부를 해도 성공 못해요. 나는 가사 도우미보다 애터미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사 도우미 하루 이틀 출근하다가 약값 더 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애터미를 만나서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시간 압축 이제는 할 때가 됐죠. 시간 압축 할 때가 됐죠. 애터미가 이제는 E&M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도 발굴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거 보셨죠. 회장님이 비즈니스 스쿨 그 다음에 ABR 코스 모든 세미나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스쿨처럼 모든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율학습 내 눈높이에 맞게 자율학습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우리는 즐기고 노는 문화를 만드시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발은 가만히 있고 강의만 듣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강의를 듣는 이유는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클로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자율학습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빨리빨리 따라오시는 거, 박한기 대장님을 따라가는 거,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얼마만큼 갖다 쓰느냐. 그리고 팀이 점검하셔야 돼요. 파트너 A는 어디까지 와 있나. 1학년, 2학년 다 점검하고 어디까지 들었나. 그걸 할 일이.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는 애터미 부자 마을을 만들겠죠. 속리산 뉴스호스텔 같은 거 매입하면 얼마나 멋진 공간을 만들겠어요. 해외 파트너들이 와서 거기서 그것만 보여줘도 거기서 먹고 자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내 인생의 마이라스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진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이 온라인화돼서 인터넷 워킹의 시대가 되고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를 만들어진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꽃을 피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론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애터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클로징, 매일매일 내가 뭐 했느냐 좌우라인 잘 보고 클로징, 마무리를 딱 붐업 딱 시키고 잠드셔야 돼요. 그런 애터미가 이제 로얄 빌리지, 부자 빌리지, 레저 타운, 이런 많은 것들, 막 우리 속리산 유스호스텔 가서 거기 이름이 바뀌겠죠. 뭐 애터미 어떤 멋진 예 타운이 되겠죠. 예, 애터미 파크 타운, 금강변에 그 다음에 호텔을, 패밀리 호텔을 지어서 회장님 그 얘기는 이미 하셨어요. 그 금강을 따라서 승마하고 말 타고 이런 완전히 부자 빌리지로 가고 있는데 다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때 가서도 아, 나 세일즈 마스터 때 안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다들 그리로 오셔야 돼요. 선한 부자 클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 선한 부자들이 애터미에서 50만 명, 100만 명 전 세계에 뿌려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까? 저는 애터미와 함께 탑 그룹 가족들과 함께 스폰서님들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함께 달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See you at the top! 화이팅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죠? 네,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리더 메시지.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원 로얄 마스터님 정말 감사합니다.